워스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이번 주도 어김없이 랩비의 2024 리액션 비디오를 찍고 있습니다. 화제의 참가자들에 대한 또 저의 생각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죠. 이 래퍼가 나오니까 올패스를 받았습니다. 바로 메종 응유엔, 메이슨 응유엔. 이분을 저는 최근에 알게 됐죠. 제가 QNT의 그 탐카라는 뮤직비디오에 이분이 참여한 거를 알고, 근데 이분 보니까 피처링으로도 작업을 되게 많이 하고 본인 EP 앨범도 며칠 뒤면 나올 예정이더라고요. 그때는 모르겠어요. 제가 그렇게 눈여겨보진 않았거든요. 와, 근데 저 이 영상 보고 오, 진짜 놀랐고 다시 봤습니다. 마치 라이브하는 느낌? 래핑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게 작년에 24K라이스 연상케 하는 뭔가 그런 게 있어요. 저는 길한테서도 비슷한 게 느껴졌는데 메종 응유엔? 이 래퍼한테도 비슷한 게 느껴지는 겁니다. 이 친구는 결국 팀 카릭의 멤버가 됐죠. 메종 응유엔이 갖고 온 곡인 둥웬이라는 곡이 있습니다. 이게 구글 번역 해석을 해보면 Don't be jealous 라고 되어 있어요. 저는 이 래퍼의 퍼포먼스가 인상적이었던 게 긴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하는 아주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퍼포먼스를 했단 말이죠.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뜩이나 플로우 자체도 이 곡에서 들렸을 때 되게 탄탄하게 느껴졌는데 코치들이 굉장히 좋게 봤나 봐요. 그래서 전원이 패스를 줬죠. 그러면 지금부터 랩비의 2024에 출연한 메종 응유엔의 둥웬이라는 라이브 퍼포먼스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오케이, let's get into it. 얍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Okay. 이번 주 에피소드의 메인은 이 메종 응유엔 이 래퍼인 것 같아요. 에이. 드릴 갖고 왔죠, 드릴? 트렌디함을 쫓아가는 래퍼라는 거죠. 랩이 플로우가 빈틈도 없으면서도 물 흐르듯이 자유롭게 진행되는 그런 스타일 자체가 작년에 24K라이과 뭔가 묘하게 비슷한 점들이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아마 분위기 보니까 24K라이시 거론되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해. 근데 이런 스타일을 가진 래퍼들이 24K라이만 있는 게 아니라 월디도 있잖아요. 그 가사 중에 갱갱갱갱갱갱갱 하면서 이렇게 들리는 파트 있잖아요. 굉장히 좋았어. 일단 여러분들, 이런 랩 경연에서 다양한 스타일의 랩으로 관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,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관객들의 시선에서 가장 랩이 즐거워할 때는 빈틈 없는 벌스들을 써오는 래퍼들의 벌스인 것 같아. 내 개인적인 생각은 빈틈이 없는 벌스잖아요. 굉장히 좀 하드하게 갈 수 있는, 그래서 관객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. 오우. 그리고 F-Hero 형님이랑 저스타티 다 일어섰잖아요. 아, 확실히 이번 시즌은 테크닉 좋은 래퍼들이 정말 많이 나왔네. 오. 좋다. 물론 여기도 피처링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거의 곡의
85%는 본인의 랩으로 그냥 조지는 트랙을 갖고 왔어요. 이렇게 승부를 봐야지. 래퍼들은 내가 누군지를 사람들한테 알리려면 랩으로 조지는 트랙을 갖고 와야 돼. 아, 여기 저 좀 놀랐어. 갑자기 댄서블한 편곡으로 바뀌어서 뭔가 틱톡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춤을 갑자기 왜 추지? 약간 이해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. 여기 약간 틱톡 파트인 것 같아. 저 봐, 되게 적극적이잖아. 다시 이렇게 훅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오면서 분위기 전환을 한 번 더 시키는 거, 이것도 좋았어요. 에이. 전혀 실수 같은 것도 보이지 않는 아주 말끔한 공연을 본 것 같아요. 그리고 래핑이 물샐 틈 없이 빈틈 없이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스트레이트 래핑으로 그냥 아 너무 좋았습니다. 갑자기 분위기 전환용으로 뭔가 틱톡 감성을 건드리는 댄서블한 파트가 나와서 좀 고개가 갸우뚱하긴 했지만 그건 저한테는 문제가 크게 되진 않았어요. 왜냐하면 이 래퍼가 랩으로 자신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랩으로 보여주면 됩니다. 그리고 저는 이렇게나 탄탄한 테크닉을 갖고 있는 래퍼일 줄은 몰랐어요.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참 이렇게 보면 랩비엣이 복병들이 많다니까. 생각지도 못한 래퍼가 너무나 큰 활약을 하면서 뭔가 이 사람은 여기까지 올라가겠지, 저 사람은 여기까지 올라가겠지 하는 구도를 깨트리고 흔들어버리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. 이런 컴피티션 쇼의 어떤 묘미 아니겠어요? 새로운 또 혜성처럼 나타날 라이징 랩스타들이 나오기 마련이니까 저 굉장히 좋은 공연을 본 느낌이었어요. 뭔가 새로운 랩스타로 등극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되는 이런 랩게임 굉장히 좋습니다. 진짜 작년에 24K 라이트의 아우라가 느껴지는 공연인 것 같아서 굉장히 놀랐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채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